아, 데이트하기 딱 좋은 그런 코스인데요. 야, 저기 완전히 국보급입니다. 와, 골목길 진짜 좁네요. 웬일로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이번엔 지난 시간에 이어 청룡마을 바로 앞에 붙어있는 본마을. 내비로는 애계 고작 1.3km. 아, 뭐야, 답사 날로 먹니? 한 번에 두 개를 쳐내네. 아, 잠시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마을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이거 따로 가도 되겠다 싶어서죠. 아, 일단 한번 보시라니까요. 요 다리 하나를 건너서 바로 좌회전 신호 받으면 이 아파트 뒤쪽으로 있습니다. 이름도 예쁜 본마을. 지금 왼쪽에는 청룡마을의 그 졸졸졸 신한 물이 어느새 넓어져 그럴듯한 산책로가 되어 있네요. 자곡동 경당이라고 쓴 팻말을 지나자 드디어 마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죠? 여기 청룡마을 2인가요? 7080 분위기 물씬 나네요. 아, 일단 마을 내부만 보니까 그렇죠. 내부만. 이따가 걸으면서 보실 요 주변 기대해도 좋습니다. 뭐 그렇다곤 해도 한창 공사 중인 곳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비싸네 뭐네 해도 들어올 사람들, 지을 사람들 다 짓는 게 집이죠. 근데 요런 데는 잘 보존했다가 나중에 관광지나 드라마 세트장으로 쓰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냥 넋두리입니다. 넋두리. 요 여의촌 쪽으로 차량들이 꼬리를 물었네요. 여기 주차 되나? 자세히 봤더니 딱지떼인 차도 몇 대 보입니다. 그럼 그렇죠. 함부로 주차해선 큰일 나는 데가 바로 강남이죠. 가장 끝으로 왔더니 저 앞에 길 없음 표시가 보이네요. 느닷없이 길이 끝났습니다. 차를 돌려보자. 이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축 신축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요. 와, 골목길 진짜 좁네요. 웬일로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이런 데는 공사하기도 좀 겁나겠습니다. 도로 자체를 그냥 다 막아야 되니까요. 민원이 뭐 하루 종일, 아이고야. 아하, 이건 뭐죠? 여기 어떻게 가야 돼? 왼쪽 오른쪽 꽉 막혔어. 또 눈치 게임인가요? 결국 저분이 포기했습니다. 양보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 현관 좀 보세요.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참 작네요. 무슨 미니어처 같습니다. 다시 여의천 산책로고요. 이번엔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집은 조경이 아주 예쁘네요. 간혹 사무실 같은 집도 의외로 자주 보이고요. 확인해 보니 일종 전용 토지.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근생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차난이 더 심해지지 않았나 추측해보네요. 지난번 청룡마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네에서는 빈 땅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여긴 다세대도 들어와 있네요. 여러가지 주택 양식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다른 쪽 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목이 작아서 이렇게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고 있네요. 와, 여기 저 교회 건물, 이거, 야, 어디 유적지에서 본 듯한 모습이죠? 이 동네 랜드마크 상징, 이걸로 해도 충분하겠네요. 여기 또 공사 중인 현장이 보이고요. 아파트 옆으로 샛길이 있는데 한번 계속 가보자. 아하, 마을 초입에 있었던 다리와 그 아파트로 이어지는군요. 그럼 차로는 여기까지만 볼까요? 이제 본격적인 도보 여행 함께 시작하시죠. 지금 이쪽 방면으로 가면 양재동이 나오고요. 요 바로 앞에 내곡중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노는 모습이 보이네요. 와, 이 공원 진짜 산책로, 개천 아주 훌륭합니다. 이쪽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마을버스가 있네요. 어디까지 가나 보겠습니다. 양재역까지 가고요. 저 위로는 언남초등학교까지 올라갑니다. 야, 저기 완전히 국보급입니다. 신성교회 아주 앤틱하네요. 중간중간에 마을에 이렇게 예쁜 스튜디오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면 야, 길이 상당히 이쁘네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니까 이렇게 운동기구도 있고요. 아, 상당히 많이 낡았네요. 많이 이용하셨나 봅니다. 인능산 정상, 내곡동 둘레길, 홍시마을 가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 뒤쪽으로 오니까 완전히 시골입니다. 정겨운 모습이죠. 이쪽에는 비닐하우스도 상당히 많네요. 아, 저쪽에 한창 지금 밭을 일구고 계십니다. 마을 뒤쪽으로 오니까 청계산 수변공원이 아주 멋지게 펼쳐져 있네요. 아, 저쪽에 연인들, 가족도 있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쪽까지 쭉 이어져 있네요. 아, 이 산책로는 정말 예술입니다.
왼쪽에 억새풀도 아주 멋지고요. 아, 데이트하기 딱 좋은 그런 코스인데요.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보이는 게 안산이고요. 저 왼쪽으로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크기는 이 정도고요. 여긴 과거 내곡동 보금자리에서 쏙 빠진 동네. 근데 암만 개발이 안 됐다고는 해도 아파트 덕분에 입지가 훨씬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 크기보다 더 큰 요 청계산 수변공원. 이게 명품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그야말로 사랑이 꽃필 수밖에 없는 공원이더군요. 추가로 내곡도서관과 중학교까지 모두 마을 주민들 것이죠. 도로교통, 이것도 아래 청룡마을보다는 살짝 더 낫습니다. 똑같은 경부선 헌릉로, 이용하기엔 이쪽이 더 편하기 때문이죠. 물론 막히는 거야 매한가지지만 대중교통은 거진 다 비슷한데요. 다만 여긴 마을버스가 하나 들어오네요. 오른쪽 서초 더샤포레부터 양재역까지 운행합니다. 생활상권은 뭐 여기도 거의 없죠. 지하철역 앞이나 아까 아파트 쪽 잔잔한 상가들 이용해야겠습니다. 차로 가면 최대 5분 1.3km. 그 밖에 대형마트는 모두 양재IC 앞, 코스트코, 이마트, 마을에서 차로 약 11분 4km. 종합병원은 서울어린이병원이 10분 4km. 강남세브란스병원이 21분 6km. 강남, 역시 강남이네요.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